네, 이곳 파주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주신 언론성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선에 참가할 23명의 대한민국 태극 전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홍명보 감독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대표팀 감독 홍명보입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브라질 월드컵에서 국민의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한 길을 이어줄 23명의 태극 전사를 정면에 계신 카메온과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호명으로부터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성규, 이범영, 김진수, 윤석영, 김영권, 황석호, 홍정호, 곽태희, 이용, 김창수, 이상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할 선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 중에 가장 힘든 도전을 해야 되는 팀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